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들하고 뭐 어떠한 그 뭐 협약이나 아무것도 없이 또 뭐 설명도 없이 무작정 발표가 된 거잖아요. 반대한 거는 그래요. 아까도 누누이 얘기 말씀드리지만은 어떠한 건 저는 두려움이죠. 첫째는 정부에서는 뭐 공기 중에 전파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뭐 나름대로는 어떤 전파가 있는 건지 그걸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뭐 두렵고. 감염병과는 무관할 것 같던 동네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진 건 지난 1월. 1차로 귀국하는 우한 교민들의 격리 장소로 충북 진천군의 국가관리시설이 결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입니다. 우선적으로 뭐 수용할 수 있는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규모, 시설의 규모, 그리고 또 국가시설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관리의 편의성이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도 고려가 됐고요. 당초 우한 교민 격리 수용지는 천안에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충남 아산시와 충북 진천군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로선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걱정보다 자존심이 상했지. 자존심이? 왜 자존심이 그때? 아, 저쪽에 뭐 다른 쪽에서 뭐 반대를 하니까 천안 쪽에서 말도 없이 또 여기다가 그냥 탁 한다니까 그래서 자존심이 일단은 상했고 갑자기 급하게 발표를 하셨고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또 우리가 그 교민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뭔가 대책을 세워주고 나서 교민을 수용을 했다면은 그렇게 큰 반발이 없었을 텐데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파트가 엄청 많잖아요. 정부 결정에 반발한 주민들은 인재개발원 앞을 트랙터로 가로막으며 실력 저지에 나섭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정부 관계자들은 거센 항의를 받아야 했는데요.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경찰이 기동대를 투입하고 경찰 버스로 차백을 세우며 상황은 일촉즉발이 됩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돌던 그때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날까지 없었던 기류가 형성됩니다. 제가 그때 한 이틀을 밤을 샜을 거예요. 아마 29, 30. 그리고 이제 31일 나오는데 저는 뭐 전세기는 뜨고 우한 교민들은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은 어디 수용은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까지 반대하면은 더 위험한 상황이 올 거다. 그런 거는 막아야 된다. 우한 교민도 우리와 똑같은 국민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건데요. 정부가 주민 안전 대책을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선 것도 주요했습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군데를 정할 수 없으니 두 군데만 정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 결과 주민 비상대책위는 수용 반대 입장을 철회합니다. 우한 교민의 도착까지 불과 두세 시간 앞두고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인재개발원 앞 진입로에는 우한 교민 수용 반대 현수막 대신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생거 진천에서 편히 쉬다 가라는 현수막도 걸렸는데요. 이 말은 진천이 살기에 매우 좋다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우한 교민 수용을 결정한 건 아산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우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나서 저희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도 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SNS에선 우한 교민을 환영하는 릴레이 운동도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산이다 캠페인은 스케치북 등에 손글씨로 응원 메시지를 적은 후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라는 걸 좀 표출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지지한다면 반대하는 모습만 바라보게 될 그 우한 교민들이 있다는 생각이 먼저 나게 됐고요. 이처럼 코로나19 발원지 우한의 교민을 아무 대가 없이 따뜻하게 보듬어 안은 모습은 3차 귀국 때에도 되풀이됐는데요. 최근 극단적 갈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모범이 될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귀국 교민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분들과 교민들과 지역 주민들 간에 약간 좀 특별한 인연 같은 게 계속해서 좀 잘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영예 도민으로 모실 거다. 우리는 아산에서 격리 생활을 한 박종천 후베이성 청소년 농구 대표팀 감독에게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집에 와서는 자가격리 한 일주일 정도 하고요. 조금 좀 가족들하고 여행도 좀 하고 좀 밖으로 나가서 바람 좀 쐬려고 그랬더니 이게 그 갑자기 뭐 전체적으로 막 터지는 바람에 바깥을 못 나가고 그냥 계속 집에 있게 됐습니다. 퇴소하시는 날 아산 주민분들이라든지 공무원분들이 좀 많이 나오셔서 이제 배웅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어떠셨는지요? 그날 눈이 내리고 상당히 그 날씨가 추웠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이나 또 많은 그 시민들이 나오셔서 저희들이 가는 길에 이렇게 그 환송도 해주시고 또 많은 플래카드 들고 나와서 잘 가라는 인사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충전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산과 진천, 이천 주민들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려는 상생의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확진 환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에서는 동료 의사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이성구 대구시 의사회장의 발언 하루 만에 전국 각지에서 250여 명의 의사가 감염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많이 오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기 많은 지역에 우리 지원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 직접 지원도 어제 260명 정도 또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를 당직을 할 거고 그러나 지금 많은 간호 인력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대구 외식업계는 매출 급감과 가진 식재료 처리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식당 주인들이 음식 재료를 소진할 수 있게 할인된 가격에 소비자와 연결해주고 있는데요. 3분에 한 번꼴로 문의가 올 정도로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무료 방역, 소득 봉사에 동참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 어떤 분들이 모여주는 거예요? 저희 백호동 통장님들이신데요. 근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코로나19 방역활동 하러 자진해서 나오신 분들로 알고 계십니다. 이들은 경기도 시흥시 백호동의 통장협의회 회원들입니다. 약 60여 명의 회원이 돌아가면서 하루 3시간씩 방역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장을 갖춘 이들은 살균 소독 장비를 챙기고 3355 조를 지어서 본격적인 방역에 나섭니다. 자,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봉사단이 처음 찾은 곳은 18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특별히 여기를 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좀 지난 토요일 날 방제를 할 때 여기 빠뜨리고 방제를 해갖고 오늘 아주 보충하는 거죠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방역 활동하시는 거예요? 2월 26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부터 계단까지 이렇게나 꼼꼼하게 방역을 해주니 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너무 흐뭇하고 좋죠. 감사하죠. 생업을
다 그만두고 나오셔가지고 통장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맙죠. 주민분들도 많이 안심하시겠어요? 네. 아까 소독한다고 또 안내방송 했어요. 주민들이 또 한 번이 전화하셔서 고맙다고. 아파트 소독을 마치고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일 시간이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겼는데요. 그럼에도 가게 문을 열고 손님 맞이를 준비하는 상인들을 위해 열심히 방역을 해주는 시민 봉사단. 소독 좀 해드릴게요. 네네. 소독 할게요. 네네. 손님들이 없어 속상하지만 이렇게 신경 써주는 이웃이 있으니 마음만은 따뜻해집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제 순소독제나 에탄올 같은 걸로 손잡이나 이제 테이블도 주기적으로 닦아주고 뿌려주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고맙네요. 네. 손님분들이 안심하시겠어요? 너무 그렇죠. 손님들 있는데서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해주니까 오시는 분들 최대한 이제 불안하지 않게. 국가적인 위기에 도착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어려움을 타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관이 합심해서 난관을 극복하자는 움직임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10평 남짓 되는 가게를 임차해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강익순 씨. 그러면 원래 코로나 영향이 있기 전에 평소였다면 일요일에는 손님이 뭐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줄 섰죠. 저희 가게에 이렇게 줄이 많이는 안 서도 대기표를 좀 받을 정도로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줄은 서지요. 주말에는 뭐 현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뭐 지금은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고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 지난달 무렵. 건물주로부터 가게 임대료를 10% 낮춰내도 좋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후에는 원장님께서 먼저 말씀 주셨어요.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떠냐고. 한옥마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 한옥마을이 잘 되고 한옥마을이 잘 돼야 결국에는 우리가 같이 공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힘들고 답답할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눠서 고민해보세요 하셨는데 뜻밖의 제안이라 처음엔 어안이 벙벙했다는데요. 당장 덜게 된 부담도 그렇지만 세입자인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먼저 월세 인하를 제안한 점이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는 너무 감사하지. 월세 내려준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말씀 주시지. 그리고 또 선행에 옮기셔서 실천에 옮겨주지. 그렇지. 그 감사함을 말할 수가 없고요.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는 통 큰 건물주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대대로 한약방을 운영하는 한광수 씨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두 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제가 13살 때부터 고모부 집이 이 옆에 한약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를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때가 63년도네요. 예, 네, 63년도니까 벌써 57년이죠. 그러니까 그 이 동네에서만 이렇게 쭉 생활을 했죠. 완전 토박이시네요. 그의 건물에 임차해 있는 점포만 5곳. 한 씨가 지난달 이들 가게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결정한 건 누구의 부탁이나 설득에 의한 것이 아닌 온전히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몇 분들한테는 제가 만나서 이렇게 취지를 설명해가지고 한 20% 정도 이렇게 인하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분은 그 매장에 자주 없기 때문에 문자로 이렇게 한옥마을에서 이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예,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월세를 좀 인하해 주겠다고 문자로 내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보내드렸더니 답장은 뭐라고 보셨던가요? 배려해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로 문자가 시켜서 왔대요. 배려해 줘서 감사하다고.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료를 내린다는 건 당장 들어오던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포기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뭘까? 그동안에도 상생 협약이라든가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 어떤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이렇게 논의해왔지만 특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적인 큰 어려움이 있고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그 어려움을 함께 좀 배려하고 나눔의 그런 운동이 되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 코로나 사태 이후 영세 자영업자들은 암흑과도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미리 뭐 준비해 놓으신 것 빼고는. 그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매출이 되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한 95%도 더 가면 한 98% 정도 밖에. 2%도 안 돼요. 예. 아예 사장님이 발길이 끊어져서 없습니다. 하루 그러니까 아침부터 오후까지 해갖고 어떨 때는 두 팀 기관일 때도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옥마을 건물주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 2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한 것. 임차인들은 반색합니다. 어려울 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뭐 이렇게 어려울 때는 다 이렇게 배려하고 상생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네. 작은 정성이라도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통 큰 결정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공감한 전주 지역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하 운동 동참에 나선 겁니다. 추가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이들은 전주 시내 구도심과 전통시장, 대학교 주변 건물주 64명으로 총 121개 점포가 해당됩니다.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입니다. 지금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분담하자는 착한 임대료 운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적으로 확산 중입니다. 전국에 확산이 되고 또 대통령님도 알게 되시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다는 소리도 듣게 되면서 일파만파 막 확장되는 것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코로나 극복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 정부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리면 인하된 임대료의 절반만큼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경우 해당 시장에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고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율을 현재의 3분의 1로 내리고 코레일의 철도역 구내매장, 인천공항공사의 공항 내 편의매점 같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임대시설의 임대료도 내립니다. 단합된 힘으로 위기 상황을 빠르게 회복 중인 분야는 또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나도윤 씨는 최근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도윤 씨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문자를 받고 달려간 곳은 인근의 헌혈의 집. 도윤 씨가 받았던 문자는 혈액 수급에 차질이 있다는 문자였습니다. 1월 27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문자 내용은 어떤 문자인가요? 지금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될 수 있으면 좀 헌혈을 참여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혈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에 곧장 헌혈을 했다는 도윤 씨. 혈액이 부족한 건 도윤 씨가 사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산과 경남, 대구 등의 혈액 수급을 담당하는 부산혈액원 역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제일 심했을 때는 한 1.5일, 2일분 밑으로 내려갈 때. 1분 밑으로? 예. 그러면은 저희들이 공급을 못 하거든요. 왜 그러면은 1일 분량 정도, 1.5일 분량 정도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럼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좀 삼엄하고. 그렇죠. 병원에서 의료기관이라고 저희들이 하면 굉장히 심각했죠. 혈액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혈액원의 혈액 보유량이 5일분은 있어야 하는데요. 헌혈이 감소하는 동절기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3일분은 있어야 원활한 혈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 탓에 개인 헌혈자 감소와 단체 헌혈 취소로 부산을 포함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여름의 철을 통해 혈액 수급 위기 상황임을 알렸는데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취소되었던 단체 헌혈들이 다시 줄을 이었고 바깥 활동을 꺼리던 개인 헌혈자들도 헌혈 행동에 동참한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심각성을 느끼니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갖게 됐습니다. 아, 심각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등록 이제 제가 뭐 헌혈할 때 그분이 이제는 그 2주 뒤에도 해 주실 거냐 등록을 해 드릴까요?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니까 당연히 피도 수혈도 많이 안 하시겠고. 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정상화됐다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런 때인데도 나와서 수혈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네. 그래서 저도 좀 지나가다가. 네. 생각나서. 네. 들렸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특히 부산 지역은 단체 헌혈량이 급증하여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는데요. 그 기간을 당겨서 위급하니까 더 기간을 당겨서 주기적으로 해주시는데 부산 시청을 해주시는데 1개월 더 당겨서 참여해주시고 인원수도 훨씬 많이 참여했어요. 직접 가거나 아니면 거기 실내 강당을 빌려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그쪽에 방문해서 그냥 하는 거죠. 많이 바쁘셨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움의 손길들 덕분에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량은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적십자사의 발표에 따르면 2월 17일 기준으로 혈액 보유량은 5.081분으로 원활한 혈액 수급을 가능케 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3일분에서 4일분까지 회복을 했었죠. 이제 그래서 이 시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고 솔직히 저도 헌혈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 시기에 좀 나가는 게 조금 무서운 시기이기도 한데 많이 동참해서 정말 아직 대한민국은 살만하구나. 대한민국은 정말 의지와 의리의 대한민국의 문화를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 권역에 보시면은 덕분에 큰 위기는 넘겼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종료가 될 때까지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데요.
혈액은 아직까지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도 없고 수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혈이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봉사활동입니다. 또한 생명 나눔 실천입니다. 헌혈이 곧 생명 살리는 길입니다. 네.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내 확진자의 약 90%가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에도 온정의 손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쪄달라며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하고 마스크를 기부하고 있는 건데요. 유명인들과 기업은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구호물품과 성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병상이 모자란 대구를 대신해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광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위기일수록 탑심하면 못해낼 것이 없습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이 싸움을 더 빨리 이겨낼 것입니다.